I'm Dr. K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건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인 분도 계실 텝니다. 30분 정도 주식 기초 강의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 진도가 25회 진도 나가면 돼요. 해외 시장과 커플링 and 디커플링. 자, 그리고 파생 시장과 연결된 주식 시장 분석. 그리고 한 볼린저 밴드까지 정도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다른 것들은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또 온라인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생략할게요. 겹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 먼저 해외 시장과 커플링, 디커플링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 시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게 커플링입니다. 올라갈 때 미국이나 우리 유럽 또는 아시아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고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게 이제 커플링인데, 그렇지 않고 유독 뭐 미국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시장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에는 디커플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우리나라 비교적 디커플링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보자면 일단 코스피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를 이제 마감하고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강력하게 반등 시도 놓고 있는 와중인데, 좀 크게 보면 또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죠? 상승 추세 잘 가던 게 깨지면서 반등 시도 놓다가 결국은 쳐져버렸어요. 그래서 N자 목표치가 이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표치? 여기서의 이만큼 목표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딱 나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앞전 방송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닥터K가 여기 인근부터 저점 어느 정도 목표치 달성됐기 때문에, 하락 N자의 목표치가 달성됐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는 거 보고 저점 매수 이제 들어간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락 추세 겨우 돌려내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 보면, 자, 이것은 다우존스인데 상승 추세 이후에 깨지는 모양까지는 우리나라 모양과 비슷했는데 우리나라는 밑으로 쳐져버렸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다가 쳐져버렸어. 그리고 겨우 박스권 비슷하게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와서 이제 여기 인근한 전고점들 다 돌파하고 여기 있는 이제 신고가권 인근까지 이제 돌파 한번 해보려는 그런 모양이고, 니케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도 달성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S&P도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출석 체크 겸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다. 이해됐다.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종목 상담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올리면 나중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 잠깐 할 거거든요. 그때 올리십시오. 양이끄는 내가 당연히 적어놨고, 지금 푸조님입니까? 푸조님 것도 올려놓고 그 다음은 나중에 좀 올리십시오. 제가 올리라면. 자,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디커플링 중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저 미국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유럽도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유럽이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여기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중국은 뭐 밑에 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마이너스 1.14%로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내지는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입는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지금 하락 추세를 좀처럼 돌파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권하고 비교적 비슷한 괴를 옛날에 많이 형성하면서 갔는데 가권은 비교적 커플링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다우존스와 비교적 커플링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박스권처럼 보이는데 긴게 한번 볼까요? 그래도 우상향 하다가 박스권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밑에 축 처져가 있으니까 디커플링을 할 수 있겠죠. 자, 니케이도 비교적 커플링이에요. 비교적, 그죠? 비교적. 자, 근데 우리나라만 굳이 그렇게 처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아시아권 펀드, 그러니까, 해외 펀드들, 아시아권에 예를 들어서 뭐 20% 정도만 투자하겠다는 그런 펀드가 있다면, 자, 골고루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자, 니케이나 가권은 어느 정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 예를 들면 조금 줄이고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내지는 중국이 이제 뭐 좋은 모멘텀이 무역 미국과 전쟁에서 조금 협상이 좋게 타결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으나 중국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 제법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것이 해외시장과 커플링 디커플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시장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은 이제 현물시장입니다. 근데 파생시장은 자 현물은 어떻습니까? 사서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러면 큰 자금이 들어오는 기관 외국인들은 만약에 샀는데 떨어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 해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해칭으로 파생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선물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 웹드도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파생 상품은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이 몸통이고 파생 상품이 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꼬리가 몸통을 쥐 흔든다고요. 개 몸통을 꼬랑지가 흔든다. 웹드독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해칭 정도 만약에 있을지 모를 투자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그 포지션들에서 서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흔들림이 나온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심한 것 같아요. 닥터K가 국내 선물 옵션 하다가 해외 선물 쪽으로 옮기게 된 계기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기관 외국인의 전유물이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에서 거의 데이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어요. 긴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장 초반이나 장 막판에 청산 내지는 진입하려는 물량들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닥터K가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주가 떨어진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올라간다. 그런 내용들이 다 파생상품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닥터K가 경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개장 안 했습니다만 해외 선물로 간단하게 지금 상황 어떤지 체크는 가능하거든요. 자,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23% 하락 중입니다. 비교적 잘 치고 올라갔으니까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아직 몰라요. 미국 시장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장되어야만 더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14% 하락 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열려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 0.10%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개인이 선물 309개약
방금 바뀌었습니다. 311계약으로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당연히 조금 빠지니까 콜 옵션 마이너스 중이고 풋 옵션 소폭 플러스 중입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 아까 장중에 질문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믿을 수는 없겠으나 일단 여기만 가지고 믿는다면 개인은 상방, 그죠? 상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풋 옵션 매도, 콜 옵션 매수, 선물 약간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방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방에 가깝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오리지널 상방 스타일이에요. 선물도 사고 옵션도 상방을 좀 잡혀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최근에 체크하기로는 외국인이 이렇게 상방으로 잡힌 적이 최근에 좀 제가 드물었는데 최근은 계속 이래요. 자, 금융투자 하방쪽이고요. 투시는 상방, 은행 대체적으로 지금 연기금 상방이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좀 엇갈려 있는 포지션들도 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거 가지고 지수를 너무 맞추려면 어려워요. 이것이 아주 정확하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보여지는 집계 정도니까 자, 당일 당일 정도의 흐름 가지고만 대처하시면 된다. 아침에 전일에 선물옵션 포지션 내지는 야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침에 닥터K가 채팅방에 날리는 거 있습니다. 야, 미국이 올랐으니까 개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고 콜 매수 들어오면 또 흔들흔들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계 파생시장과 연계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보시면 선물을 보면 개인들이 제법 들어왔어요. 그죠? 왜 미국 시장 막 올라가고 하니까 들어온다고요. 매수. 그러면 얘들이 오버나이트 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선물이 상방으로 개인이 매수를 했으면 계속 상방으로 가주면 개인이 수익이 나고 반대편에 있는 기관 외국인이 손실이 날 텐데, 그죠? 선물도 외국인이 최근에 사줬으니까 기관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도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의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 방송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야, 콜옵션 사면 안 갑니다. 지수 안 갑니다. 여지없이 밑으로 처지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의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개인이 아침에 좀 샀거든요. 그죠? 콜옵션. 자, 콜옵션 사면 지수는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줄이고 하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만기일 건쳐가면 아주 심해집니다. 왜? 급격하게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자, 옵션은 복권과 같아요. 한 달짜리 목숨을 갖고 있는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목숨이 다하는 복권과 같아요. 그것을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 달 남은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일주일 남은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은 게 높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남은 게 높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서히 빠지는데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옵션 때문에 좀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파생시장과 연계되는 주식시장 분석할 때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어나가고 나머지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거 훑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간단하게 자 그거까지 말씀드렸고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 많이 또 원하실 것 같으니까 1시간 안으로 끝낼 겁니다. 10시까지 끝낼 테니까 휴식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갈 테니까, 자, 종목 상담 지금 올리십시오.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언제 샀는지 중요합니다. 지금 두 개 올라와 있어요. 그 두 개 먼저 살피고 있을 테니까 올려보십시오. 자, my friend 양양 선수가 BGF 리테일. 영어로 안
BGF 하면 대충 어울려나? 자, 60일과 120일, 뭐라고 해놨지? 60일이랑 120일 같이 받치고 있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 양양. 이것이 완벽하게 먼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것을 판단한 것 같으니까 자 상장이 이때 됐네요, 그죠? 그러면 상장 이후로 보면 상장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추세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도 끌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그 추세선들 껐을 때 이렇게 이평선들과 매치가 되는 것 같으면 맞는 거야. Understand?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추세선 끊는 거 어렵다 하는 분 계신데 앞전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추세선 끊는 거 위주로 쭉쭉쭉 설명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을 자꾸 낮아지는 걸 이렇게 끊게 되면 이게 하락 추세죠. 우하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서 끊겠지 이렇게 이 안 좁아지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먼저 딱 끌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또 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접근을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조금 빠르다. 무슨 말인가? 하락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제 돌려내려고 폼은 잡고 있는데, 이렇게 폼은 잡고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60일과 120일의 저항에서 띄어놓고 여기서 다시 갔었어야 되는데 안으로 회귀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타고 이렇게 잘 가는 추세가 이렇게 이평선도 돌려내고 위에 안착되는 걸 보고 난 다음 정도로 해야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못 돌렸다. 양양아 알겠지? 아직은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좀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겠지. 왜? 20일을 이제 돌파했고 60일과 120일과가 뚫는 듯 해서 다 밀려버렸으니까 관심은 언제 가져야 된다? 강하게 치고 하고 잘 안 밀리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강하게 다시 가면 이평선들이 막 틀어내거든. 그러면 정배열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왜?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려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치고 갈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직까지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지. 거기에다가 다시 대밀려 버렸으니까 아직 많이 멀었다고 보면 되겠지. 자 언제 관심 더 가져야 된다? 이것이 돌려내고 그것을 돌려내려면 이렇게 큰 원봉이 떨어지면 돌려내기도 힘들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고 반등시도 놓아가지고 이거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눌려주면 이게 이제 이평선들이 돌아설 거거든. 그때를 노려라 양양. 오케이? 근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오네. 와 17만원인데 그지? 일단 이런 매수세 들어오고 이렇게 강한 돌파시도 저항권에 돌파시도 넣는거 이런걸 어느정도 포착해내고 관심 가진다는 것은 일단 그런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나가죠. 풍산 JLP부터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선이다. 그러면 전망 그죠? 그리고 메타 바이오메드. 자 선풍기 소리 혹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4월달 그리고 엠젠 플러스. 진짜 많아요. 엠젠 플러스 13,430원. 8월 중순 하순. 그 다음에 셀제. 와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텐데. 왜 닥터킨 하나 설명해도 그냥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GIP 31,300원. GIP 31,300원. 자, 보령제약은 나중에 해야 되죠. 보령제약.
10,200원. 그리고 너티나무님이 종목 많고 뭔가를 사면 선물 옵션처럼 배당 배당 같은 걸 먹을 수 있다. 종목 말고 뭔가를 사면 선물 옵션처럼 배당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 한 기억이 없고요. 배당을 먹는다는 것은 우선주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주. 우선주는 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 있거든요. 맞을걸요? 그죠? 혹시 틀렸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맞을 겁니다. 삼성전자 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안 나오네. 잠깐만요. 삼성 이거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우선주란 게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라고 돼 있죠. 의결권을 포기한 대신에 배당을 많이 둬. 그거거든요. 맞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풍기 더 들린다. 그럼 방향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우선주 내용도 맞죠, 여러분들? 틀렸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맞을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에 아마 복많은 김 여사님이 우선주 접근했을 거야. 저 기억력 좀 되거든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거 맞다. 양양.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회가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까지 같이 설명하면 같은 거니까. 자 먼저 JIP 야 JYP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총 뭐 1조 원대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야 박진영이 좀 똑똑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상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1,300원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시간 단위를 몇 분 단위로 시간 단위 스케줄을 자기가 다 만들고 예전에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책상 서랍마다 전부 다 시간 동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식탁 앞에 가면 자기가 뭐 건강식품 먹어야 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칸을 열면 뭐가 있고 또 바로 옆으로 가면 목 풀면서 음계 연습해야 되니까 피아노 바로 있고 그 뒤로 돌았으면 운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동선도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 자 그렇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너무 아끼고 자기 관리가 진짜 철저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자 31,300원이면 시군 가격이네. 거의 언제 샀어요? 며칠 전에 샀나? 신고가에 가까이 오니까 며칠 이건 뭐 그렇겠네요. 그죠? 자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완전 꼭대기에 샀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제 사야 된다? 자 하락하던 추세 돌리는 여기 정도 이번 주 이거 완전 꼭대기인데 얼마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 아니면 뭐 이건 성수하게 올랐으니까 만약에 갖다 치더라도 여기 이런데 아니면 살 데가 없는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잘못하면 빠질 일만 남았어요 진짜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여기서 얼마 4,500원짜리가 32,000원 갔어요. 대략 3만원 올랐다 보면 4,720 한 7배가 올란 거예요. 7배 올란 거 꼭대기에서 얼마가 더 가겠습니까? 그것도 한 1년 만에. 그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 여기 말고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자꾸 안 된다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막 싹쓸이 두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지금 딱 매수가보다 한 300원 올랐잖아요. 자 여기 5일선 깨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밑으로 딱 처지기 시작한다면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올 수도 있겠지만 딱 여기 5일선을 딱 깬다. 3만 500원 정도 깬다. 무조건 끊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티시려면 버텨보시든가. 상당히 고생한다. 그게 정석이에요. 왜? 이격이 커요.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한번 조정도 안 받고 그럼 밑으로 처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2만 7천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전고점 인근 이 돌파됐던 시점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이평선도 올라올 거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멈출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기다렸던 애들이 여기서 매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하면 나온다고요. 빠지더라도. 근데 최고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만약에 다음날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 땡큐고. 자, 기준은 3만 750원. 여기 5일선 안 깨면 홀딩 해볼 수 있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면 적당히 끊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서 사셨다면 적당히 끊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분봉매매나 이런 거 할 줄 아십니까? 여기서 내일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려간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막 깨진다든지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끊고 놓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라면 여기 인근에서 그러면 샀다가 뭐 좀 내렸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가 보네. 그죠? 이번 주면 지금 목요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긴 하나 이격이 크면 이격을 좁히러 옵니다. 그럼 조정 받을 때 상당히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끊었다가 만약에 꼭 이 주식을 해야 되겠다면 밑에 적당히 눌려주고 이평선 20일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양봉이 있을 때는 다시 접근해서 복수를 하든지 아니 그것은 두 번째 아니고요. 첫 번째 안은 위로 올라가면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하다가 5일선 깨면 차익 실현한다. 그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원만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 생각이에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자, 풍산 앞으로 전망. 왜 이게 잘 이게 안 되지? 에이. 풍산. 이 금속 계통 아닙니까? 맞죠? 한번 볼까요? 동입니까? 뭡니까? 금속 광물, 풍산 동파이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비철 동 맞죠? 일단 맞아요. 뭐 감소함, 매출액이 감소하고 뭐 이런 네 흑자 전환 일단 그 정도. 자, 일단 별로예요.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하자면 닥터 K는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우하향을 하자고 합니까? 우상향을 하자고 합니까?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가 좋거든요. 근데 우하향이에요. 일단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마세요. 별로예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관심 별로 가질 필요 없어 보인다.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딴 이유가 필요 없어. 왜? 우상향 못하고 우하향 지속적이고 가봐야 여기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잘못하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언제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돌려내고 다 우상향을 다 돌려낸 시점. 어느 시점? 자, 이런 시점처럼 다 돌려내면 관심 가지세요. 그걸로 마무리합니다. 딴 거 필요가 없어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자, 메타바이오메드를 5,480원 4월달에 야, 이러니까 이제 신나게 올라간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대략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은 뭐 그나마 용인할 만해요. 그나마. 왜? 여기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자, 짧게는 이렇게, 약간 길게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갔어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 돌려냈고, 정배를 맞아요. 그리고 박스권을 이루다가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대밀리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갔어. 일단 여기 인근인 것 같은데. 자, 들어가려면 4380은 여기 인근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려면. 그죠? 아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JYP가 만약 처지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강하게 올라가는데 밀리면 여기 20일이 올라오고 60일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별로예요. 왠지 아세요? 윗골이 엄청 달았고 밑으로 훅 쳐져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 나오면 내지는 강하게 상승 나오면 윗골이가 없고 그냥 쭉쭉쭉쭉 치고 가는 게 좋은 회사인데 북 올라가니까 매물 맞았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보면 여기 앞에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길게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보이시죠? 자, 이게 그냥 하는 분석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부분들 오랜 시간들 다 적용을 해보면서 매치가 많이 되고 이 정확도가 닥터케이가 특기예요. 특기. 이거 잘 잡아내요. 지지장 잘 잡아낸다는 건 어디 가면 멈추고 어디 가면 지지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아주 큰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깔때기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4월달 그죠? 여기가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끈 거 아니에요? 아까 고점대 보이셨죠? 그 앞전에 고점대 매물을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두드려 맞고 스무스하게 여기서 박스권 걸리든지 다시 박스권 돌파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인근처럼 가가지고 대박 밀렸다는 건 단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더블 가까이 났어. 그냥 대번에 며칠 만에.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또 여기 인근부터 먼저 또 이야기할게요. 야, 진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4800원이니까 잠깐만요. 아까 4000 아니지 5480원 됐죠. 그러니까 4800원이면 괜찮지. 좁힐게요. 4월달에 5480원이니까 여기네. 그죠? 그래서 맞습니까? 아, 여기 정도 되겠네. 아,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너무 세게 밀린 지점에서 5480원 인거니까 여기 지지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깨졌다? 그러면 자,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깨지는 거 그대로 허용하고 손절 안 하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이평선들 20일은 겨우 돌파인데 위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4,500원대 가니까 튕겨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 이평선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뭔가 하면 가격의 이동평균, 그 간단한 내용이고 그거 말고 여기 있는 매물대 앤드 여기 있는 매물대, 여기서 1차적으로 매물대, 여기 있는 매물대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있을 때 손실이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와 이제 본전권이나 하고 던져야 되겠다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매물대가 나오고 있는 권역이니까 저항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저항을 돌파하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탁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자, 외국인도 이거 뭐 들어오는 거 별로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주가가 이제 겨우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4,500원 강력한 저항대고 밑으로 쳐져버리면 더 힘들어지고 올라가도 4,500원대 저항을 상당히 돌파하기 힘들 거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거고 저점을 안 깨면서 자꾸 조정은 가볍게 반등 시도는 자꾸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윗꼬리들이 한번 넣을 때 강하게 팍팍 떨어진 거 봤을 때는 본전권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시가용 기기. 그죠? 그래서 추세가 다 무너지는데 또
자, 여기 추세가 무너지면 넥라인이거든요. 20일은 60일 한번 반등 넣을 수 있는데 60일까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추세 거의. 그러면 돌려낼 때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고. 자, 정리합니다. 조정 받을 때 가볍게 강한 상승으로 자꾸 돌파 시도. 그렇지 않고 20일 깨지고 하면 밑으로 3,400원까지 처진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잠깐만 읽어볼게요. 포스코 캠텍도 올려놨어요.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금액 올려보세요. 금액 언제 샀는지 하고. 안트로젠 93,900원 언제 샀는지 좀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메가가 무슨 뜻이죠? 죄송할 거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잘 챙겨야 되고, 손실 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 여러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오늘 팁 하나, 오늘 딴 거 다 필요 없어. 진짜 다 필요 없어. 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하시고, 이렇게 이평선들 밀집했을 때, 이럴 때 하시고, 이평선 20일 위에서 딱 움직일 때 하시고, 20일 위인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하면 안 돼요. 딱 붙어있는 여기서 딱 하셔야 돼. 이 여기 없을 때. 그리고 윗꼬리를 막 달고 하면 끊고 나와야 돼요. 차익 실현해야 돼요. 이거 다 저항이라는 겁니다.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가주하면 안 좋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지켜낼 안정성이 있을 가능성 더 높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기왕이면 30만짜리, 40만짜리 한 게 훨씬 낫다고 바이오 하더라도. 왜? 이런 건 개인들이 가벼운 단타 세력들이 들어가 막 흔들흔들 하고,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줄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야, 이렇게 가는데, 그죠? 여기서 바운드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깨지죠? 안 좋은 거 일단 매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여기서 사자는 겁니다. 여기서 샀으면, 밀리면 여기서 사서 반등 넣으면 본전이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끊고 넣자가 닥터케이가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여기 인근까지 왔으니까 큰 손실 없어요. 다시 밀리면 여기서 딱 깨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벌써 본전이잖아요. 아까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 여기 정도면 본전 내지는 플러스라고요. 그럼 적당히 끊어 나와야 돼. 끊어 나와. 언제까지 유효하다? 여기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 야, 60일 깨지네.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추세 끝난 겁니다.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가 깨지면 넥라인이에요. 닥터K가 강한 표현, 모가지 따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절대 손절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정배열로 가다가 60일, 20일 다 깨고 내려오는 여기가 완전 목이 날아가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손절 안 하면 박살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밤늦은 시간에 뭐라도 하나 끊으려고 오셨으니까 메모하십시오. 딱 두 개만 하세요. 두 개만. 그것만 해도 잘 안 깨져요. 자, 언제? 매수는 언제? 이렇게 돌려낼 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정배열로 다 돌려냈을 때, 20일 위에 올라탔을 때 이런 지점에서만 매수 같은 정배열인데 여기 꼭대기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엄청 커. 여기 크면 줄이러 들어오는 게, 좁히러 들어오는 게 이평선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볼린저 밴드 오늘 한댔어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확장을 하는 성질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로 되어 있느냐. 여기 중심이 20일 이평선인데 여기에 20일 이동의 평균에다가 표준편차 곱하기 2행을 더한 것은 위에 상한선,
표준 편차 곱하기 2회가 뺀 것은 하한선. 머리 아프죠? 비슷한 폭으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고,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폭으로 설계되어 있고, 자,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 하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안으로 밀리고 밑에서 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안에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90% 이상의 확률,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으로 들어올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되면 확장되려고 해요. 확장. 이해되시죠? 그런데 수축되어 있으면, 수축이 됐다는 것은 박스권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꼭 박스권을 안 이루면서도 수축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하나 먼저 짚어나가자면, 추세대를 나타낸다 생각하면 돼요. 이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수축되어 있잖아요. 횡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과 하단을 못 뚫고 가는 게 90%인데 어느 순간 빵 뚫어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 성질이 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수축이 되면 확장되려는 성격이 있고, 확장되고 나면 다시 수축되려는 성향이 있고, 여기 중심권과 상단 하단은 똑같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삐져나가면 안으로 들어오려는 게 90% 이상이고, 어느 순간 수축이 많이 되고 나면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추세를 나타낸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볼린저 밴드 27회에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삐져나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표준 편차를 같이 해가지고 아래 위로 상하한선을 만들어 놨는데 평균보다 많이 올랐거나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자기 붕 날랐잖아요.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5. 자,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난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예측 매도예요. 예측 매도. 여기 다 예측 매도 구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볼린저 밴드 하고 이렇게 목표치에서 삐져놓으면서 윗골이 달거나 하면 차익 실현 잘하기 위해서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놓은 게 닥터K 생초보 탈출 팁 4, 5입니다. 자, 그것도 주식 기초 강의 126회 정도부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일종의 족보입니다. 팁이에요. 팁. 그거부터 한번 먼저 싹 보시고 안 보신 분 있으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매수는 뭐라고? 우상향하는 데서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꼭다리에서 하면 안 되고 이평선들 다 돌려낸 중심권인, 중심권이라는 것은 20일 이평선과 인접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돌파는 양봉에서 사라. 그게 매수 포인트예요. 이 동그라미 위치만 눈에 잘 익혀놓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잘 챙겨야 돼. 이격이 커지면 좁히려 들기 때문에, 자, 볼린저 밴드가 삐져놓은다든지 목표치가 이 정도인데 슈팅이 걸렸어. 더 목표치보다 갔어요. 그러면 윗골이 달거나 엉봉 떨어지면 적당히 절반 정도부터 던지고 나오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닥터K의 매수 매도의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느냐? 이렇게 20일은 안 깨져도 밑에 60일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해요. 어떤 식으로 지지한다? 여기 지점 저항을 받던 것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저항받던 권역이 돌파했잖아. 지지권역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깨지도 60일에 3번 더 추가하면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으면 된다는 게 닥터K의 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간단한 기법인데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돼요. 그럼 보십시오. 올라갔을 때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끝내야 된다? 이제 접근을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여기 60일과 20일 다 깨진 여기는 목이 따요. 목이 따였기 때문에, 목이 따이면 사람 삽니까? 비가 철철철철철 죽어요. 주가 지수, 주가의 흐름도 죽어요. 모가지가 댕강하면서 죽었어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기가 나오고 남부터는 안 들어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딱 하세요. 오늘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늘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엄청난 거 배운 건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죠? 이것만 실천하시라니까. 너무 쉬운데? 이것만 실천하세요. 이것만. 그럼 이 종목을 따지면 또 언제 그렇게 나오느냐, 언제 접근하면 되느냐, 이걸 쓸 프린트 스크린 내가 할게요. 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려, 진짜로.
왜? 얼마야 팔고 얼마까지 갈 건가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좋게 하겠지. 다음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나갈지를 제가 짚어드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우상향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턴하고 있어요. 이렇게 턴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갈 때는 빵 강하게 가고 서서서서 밀리고 또 갈 때 빵 강하게 가면서 이 추세선 가면 아무래도 이게 지지가 아니라 저항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연장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식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감이 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면 그래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돌아내요. 이렇게 보이시죠? 60일은 이제 이렇게 돼요. 야,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린다. 진짜 120일은 이렇게 돼요. 자, 언제 하자고요? 언제? 관심을 전혀 가지지 마세요. 이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돌파되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여기 20일 인근하는 지역 넣어줘. 여기서 음봉? No! 양봉. 이때 하자고요. 이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 이전 다 패스. 전부 다 패스. 할 데 없어. 여기 이후로 여기는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깨지는 추세를 무시하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인 본전 가격은 올라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상승 나오고 추세 다 돌려내고 자 완전히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해야 본인 5480원까지 좀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으로 처지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MGM 플러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MGM 플러스가 13,430원. 대략 여기네요, 그죠? 8을. 여기 인근이겠네, 그죠? 매수 포인트가 꼭대기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깐만요. 자, 이것을 아예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네, 탭을. 알아가다 상승으로 돌리고 이평선 정배열된 종목을 찾는 방법은 본인 노가다로 뒤져보는 방법밖에 없냐? 노가다로 뒤져봐야 실력이 난다, 호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로 돌리지 말았습니다. 그거, 종목 검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5일선이 20일 올라서는 골든크로스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난다고 저는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돌려보는 게 종목을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식 차트를 내 눈으로 익히는 거야. 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것은 아직까지 그게 눈에 팍팍팍 들어온다는 거는 벌써 상당한 실력이 됐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오를까 내릴까 내가 고민해보면서 넘어가는 거야. 하나하나씩 시총 상위 종목도 이상한 거 말고 시총 상위 종목부터 드르륵 넘어가면서 보면 그게 이제 차트를 보는 눈이 좋아지는 거지. 삐져나갔다는 말은 윗꼬리 아랫꼬리 볼린저 밴드 이해되시죠? 볼린저 밴드를 삐져나갔다는 거는 윗꼬리 내지는 밴드를 삐져나온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욕심부리던 매도 시점을 놓쳤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MGM 플러스. 자, 이거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HLB예요. 닥터킨 지금 산다 그럽니까? No! 왜? 물리거든 잘못하면. 추세 좋게 가. 근데 여기 인근에서 못 들어가요. 왜? 아직까지 추세를 못 돌려내서 단기 이평선, 단기 저항은 돌파했어요. 이렇게 단기.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자꾸 반말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한다고? 요렇게 눌리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기 오면 이제 이평선도 정배열로 다 돌았었죠. 강한 상승세 확인했어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면 눌림목 주면 확인 매수. 여기 이평선 다 지지 정배열로 다 돌았었고 여기서 양봉선 딱 들어가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이렇게 목표치 55만원까지 보이니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탄탄하게 저항권을 돌파해냈어요. 여기 인근에 지금 저항대가 없어. 물론 여기는 있지만 여기 강한 저항을 대번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는 깨지기보단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반대예요. 저항이 많이 있기보단 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빵 치고 가면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일로 돌아온다고요. 여기서 교체 매매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업종 내 바이오 업종 내 순환매 이거 아니면 한미약품 쪽으로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거의 다 털어냈잖아요. 그죠? 눌림목 주고 이제 이평선 다 돌아서요. 이렇게 하는 게 업종 내 순환매. 자, 그런 게 콤비네이션이 딱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닥터K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 LG화학 같은 것 끊어내고 물론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현대건설 다시 들어가고 이럽니다. 현대건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들어가서 적당히 다시 비중 확대 내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 포트폴리오 내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이제 끊어냈어요.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 매매하는 겁니다.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상당한 경험과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죠? 그럼 아까 하던 거 계속 맞아 할게요. MGM 플러스 13,430원이라 했으니까 대략 여기에요. 이번 주 자 여기 근처에 샀다. 그래서 상승 전환된 것까지는 좋은데 꼭대기 부분에 샀기 때문에 눌림목 주고 내일 정도에 양봉설 때 들어가는 게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교적 많은 기일 동안 올랐는데 사버리니까 이렇게 눌림목 주면 고생한다고요. 그럼 어떤 상황 벌어진 줄 아세요? 아이 많이 빠지네. 손절해라는 이야기 들었다.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날 메롱하고 올라가요. 그럼 삐딱승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지지권인데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꼭대기 인근에 사고 제법 빠지고 지금 벌써 많이 빠졌잖아. 그죠? 본인 가격에서 얼마 빠졌어요? 400원에 한 7,800원 빠졌지 않습니까? 제법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던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날아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양봉선에서 막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사는 사람들 들어오는 위치에서 팔아버리고 삐딱선 타버린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야 이거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런 데서 깨지는데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요. 이제 왜? 다음 던지고 나니까 올라간 거 봤거든요. 제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 안 던져 이제. 저번에 좀 기다리니까 올라가더만 주식은 중장기야. 중장기 무슨 중장기? 그냥 빠져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점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여기가 이평선들 다 돌려냈어요. 지금 5일선만 깨졌지만 5일선은 워낙 단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중장기 이동평균선 다 돌아오는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받을 가능성 높아요. 조금 쳐져도 반등할 가능성 높거든요. 자 12,000원만 안 깨면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 높다. 그래서 12,000원 안 깨면 좀 더 홀딩하시고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반등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비중을 일단 축소해 나가면서 반등 넣을 때 깨졌던 그러니까 던졌던 절반 금액만큼 다시 사놓는 전략을 쓰시든지 그것은 추후에 또 한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빠르게는 오늘 던졌어야 돼요. 강하게 위에서 꼭대기 샀기 때문에 던지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놓아야 되는데 그런 세부 테크닉이 없다면 좀 그거는 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다시 반등 시도도 강하게 나와야 된다. 왜? 깨질 때 제법 세게 깨졌거든요. 4% 빠지고 또 달아서 5% 가까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빠졌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반등할 때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양봉 빡빡 세우면 본전 이상 갈 가능성 높고요. 자 본전 이상 간다면 여기 14,000원 임금 정도 오면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세게 치고 간다면 상관없고요. 자 그런 주가 흐름들 잘 모르시겠다. 그럼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들 관심도 없고요. 외국인들 별로 관심 없는 종목 별로 하면 안 좋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아, 셀트리온 제약 맞죠? 셀트리온 제약 9만원. 야, 벌써 1시간 다 됐네. 셀트리온 제약 9만원. 야, 9만원. 닥터캔 여기서 사자 팔자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계속 횡보권을 움직이다가, 근데 여기를 왜 여긴 닥터캔 사고 팔자 했거든요. 여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자 그랬는데 기관 예금이 막 싹쓸이 들어와서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가능했던 거고, 여기가 깨지면 끝난 거예요. 사자 소리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여기 깨지면 아까 매도 시그널 여기 목이 따이는 자리에요. 여기 다시 한번 표해 볼까요?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다 역배열로 돌아서는 거예요. 밑에 이거 하나 남겨놓고, 그죠? 9만원 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첫 번째는 8만원을 뛰어넘어야 돼. 8만원 왜? 여기가 단단하게 지지받던 자리인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니까 이 건축하면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이평선들 위에 두 개나 누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60일선 위에 누르고 있고 120일선도 누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가장 현재 모양이 괜찮지만 올라가도 자꾸 8만원 8만 5천원대 저항 자꾸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평선 20일을 안 깨고 여기서 조정은 살짝 반등시동 강하게 이런 걸로 강하게 팍팍 나와야만 9만원 시도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8만원을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8만원 뛰어넘고 여기 저항받을 거거든요. 85,000원. 그럼 눌림목 스무스하게 주고 또 자꾸 돌파 시도 넣어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9만원이 나옵니다. 자, 조건 두 개 말씀드릴게요. 20일 깨지면 밑에 이제 240일이 7만원대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여기가 처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위로는 8만원, 85,000원대 상당한 저항대다. 그래서 저항대는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추세 완전 자꾸 돌려내는 시도가 나와야만 9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은 8만원과 85,000원 상당한 저항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령제약 1200원. 자,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여기 있는 샀다 치면 그나마 살만한 자리에 샀어요. 왜? 위에 120일에 2평 저항 이거 하나 빼고 거의 다 돌파된 시점에 샀으니까 괜찮긴 한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윗골이 이렇게 달 때는 3분의 1 이상 던져야 돼요. 닥터케이는 이렇게 오늘 목표치 인근에 와서 삼성전자 여기 밑에서 잡아가지고 여기 윗골이 달기를 3분의 1, 3분의 2 던졌어요. 왜? 좀 3분의 1만 던질만 한데 흐름 봐야 된다고. 지수 흐름. 이게 딱 깨지는 순간 아이고. 그리고 개인이 자꾸 선물 사고 있고 해서 그냥 적당히 절반 이상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목도 지금 플러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골이 이렇게 달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에요. 적당히 끊어가면서 가야 돼요. 끊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홀딩까지도 뭐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서면서 올라갔는데 이왕이면 윗골이 안 달고 강력한 양봉이었으면 좋겠는데 윗골이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가 완전 안 무너졌고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반등 시도 가능할 만한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시고요. 위로 강하게 갈 때 여기 인근까지 가서 좀 밀리면 여기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목 주고 적당하니 가면 홀딩 더 하나 밑으로 추세 꺾이면서 20일 정도 터치 잡고 관리한다면 차익 실현 다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세부사항을 잘 할 수 있으면 분봉 매매 이런 식으로 어디가가 끊어야 되고 어디서 다시 사놓을 수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적당히 끊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 밑으로 깨져도 절반 이상 던지고 위로 가서 여기서 밀리도, 여기 전고점이죠. 그러니까 1800원대 가서 밀리는 거 봐도 한 절반 정도 던지고 여기서 또 밀리면 적당히 다 던지고 나오는 게 더 좋겠다. 나머지 세부상 할 줄 아시면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자, 포스코 캠텍은 금액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 다시 한번 남겨보세요. 제가 중간에 하도 많이 넘어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포스코 캠텍.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닥터케이는 이거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살 수 있었고, 여기서도 살 수 있었고, 여기서는 무조건 살 수 있었어야 돼. 하면서 티처 규한테 이야기했어. 근데 티처 규 오늘 바쁜 거 없네. 현대건설 저점 매수 들어갔다. 할만해요. 자, 포스코 캠텍. 얼마에 샀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아니면 위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포스코 캠텍 30% 부탁한다. 58,000원이다. 이 말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매수가. 아, 58,000원. 야, 58,000원이 너무 꼭대기잖아요. 그죠? 이거 이전에 없잖아. 그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플러스권이긴 한데 쫓아간 거예요. 맨 마지막 매수 타임 언제다? 맨 마지막 매수 타임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 아니면 할 데가 없어. 맨 마지막 매수 타이밍은. 근데 58,000원이면 완전 꼭대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날 10% 가서 뭐가 문제다? 눌릴 때 아까 좀 전에 봤던 종목들 있죠. 이격이 크면 이격을 좁히러 온다고요. 그래서 이격 좁히러 오면 못 견뎌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손실 막 나거든요. 58,000원 맞네, 그죠? 꼭대기 샀습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53,000원 정도 사야 잘한 건데 맨 마지막 사도 5,000원이나 더 주고 샀어요. 10% 더 주고 샀습니다. 안 돼요. 물론 먹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휘청하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높아요. 더 치고 가기보다. 더 치고 가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좋긴 하죠. 벌린점에 자꾸 삐져나왔어요. 그건 좋긴 해요. 그만큼 강력하게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전략을 드립니다. 자, 내일이라도 위로 계속 치고 가면 홀딩. 위로 계속 치고 가면 홀딩. 위에서 이런 모양들, 퍼런 모양들 보이기 시작하면 절반 던지고요. 이렇게 음봉 완전 다 떨어지면 다 던지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막 밀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강하게는 안 밀릴 수 있어도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손실 구간 들어간다니까요. 추세는 좋은데.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20일 인근한 양봉 쓸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럴 때. 아니면 진짜 마지막으로 전고점 돌파형인 여기에 초입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매치도 상승한 날짜 이런 거 매치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됐어. 밑으로 밀릴 조정받을 타이밍 충분히 됐어요. 내일이라도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끊고 놓은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또 장중 방송하니까 흔들흔들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안트로젠 그 다음 연결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암만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도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서 HLB 자꾸 이런 데 사면 안 된다니까. 암만 좋아도 밑에 처진다니까요. 그죠? 그럼 망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눌려줄 때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수익률이 없어요. 본전 재수 없으면 본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뭐 잘 없겠지만 왜 이거 돌파해내면 눌려도 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7-80%가 눌리면 가는 게 7-80%예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강한 상승 확인하고 눌려주는 거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또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사야 돼요. 어떻게? 자, 이것을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폭만큼 갔잖아요. 이렇게 눌려주잖아요. 얼마만큼 갈 수 있다? 이만큼 갈 수 있다는 목표치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기만큼 목표치 많이 남은 거 좋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산다 그러잖아 지금. 그럼 목표치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 꼭대기 사면 이게 조정받을 때 마음고생한다니까요. 이해됐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매수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안 물리고요. 매도 타이밍이 좋아야 먹은 거 잘 챙겨요. 안트로젠 93,900원. 93,900원이면 뭐 그만한 자리에 샀긴 샀어요. 근데 이거 모양이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다 했잖아. 셀트리온하고 딱 비슷하잖아. 그죠? 자, 단기 박스권입니다. 78,000원과
11만원권 정도, 11만원과 10만 5천원 정도의 저항대예요. 그래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을 안 깨고 위로 자꾸 강한 반등 시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기관 외국인 좀 사고 있는 걸로 기억했어요. 맞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지금 수익 중인데, 그죠? 한 3천원 정도 수익이네. 그죠? 한 3% 수익 중인데 밑으로 흔들하잖아요. 적당히 끊어내길, 수익을 챙기기를 권유드립니다. 절반이라도. 여길 깨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럼 절반 던지고 더 휘청하면 다 던져버리고 굳이 이 종목 해야 되겠다면 여기 밑에서 양봉선은 이런 모양 나올 때 매수해서 여기 20일까지 정도만 노리는 전략 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안 처지고 강하게 돌파 놓으면 10만 이상 가면 10만 4천 5천 가면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끊으면서 가세요. 절반 정도.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밑에 눌려줄 때 끊어먹은 것만큼 20일 이렇게 커브 터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끊어먹은 거는 이렇게 눌려줄 때 다시 매수, 빨간 거 넣을 때,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또 밀린다, 또 절반 매도, 또 눌리면 또 절반 매수. 야, 말로만 그렇게 해?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베리 굿, 진짜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지금 이거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자, 일봉이 지금 전고점 인근까지 가서 이격이 커요. 매수하면 되겠어요?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다니까요. 그럼 망고생한다니까요.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아까도 뭡니까? 포스코 캠텍도 그렇고 있잖아, 그죠? 위에서 사면 어떻게 된다? 밀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손실폭이 짭이 있기 때문에 던진다고요. 던지고 나니까 지지권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야, 미치는 거거든 사람이. 이 완전 까꼴로 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없어요? 분명히 있을걸요. 그러면 또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사면 또 다행인데, 손절했다가도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안 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보고 여기서, 에이 그래, 여기서 샀잖아, 그죠? 사면 올라가겠네. 사면 또 밑으로 쳐져요. 이거 소설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매매 포인트가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1번 눌러보세요. 있을걸요. 있습니다. 이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 손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해. 이래 버립니다.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밑에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은 신용 미수풀빵 하면 손, 로스컷 딱 당하면서 끝나요. 그냥. 소설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릴 때 못 견딘다고요. 끊고 나니까 올라가네 싶어서 이제 위에 꼭다리에서 사서 손절 안 한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자동 로스컷 나오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물량 조금밖에 없으면 상관없죠. 물타고 해가지고 신용미수로 이빠이 땡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일봉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 분봉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요. 그죠? 여기에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매수 타이밍. 여기서 끊어야 돼. 이평선 깨지니까. 여기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처지죠? 하락 추세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넥 라인을 위협하고 있어.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 그 앞에 봉이 잘 봐야 돼요. 음봉으로 크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행히 지지를 할 때 강하게 말아 올려야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한번 희망을 걸어보지. 여기서 삐리삐리하다 밑으로 음봉 한 번 더 북 쳐지죠. 그럼 거의 끝난 거예요.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그걸 빨리 보여주는 건 이게 1봉이에요. 이건 5분봉이지만 그죠? 벌써 쪽 깨졌잖아. 이게 추세가 어떤 추세를 가다가 이런 추세를 가다가 넥 라인이 여기 인근이잖아요. 깨졌어요. 고점 이런 트렌드로 갑니다. 이런 트렌드로. 자, 그러면 이 폭만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다행인데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지면서 간다고요. 이런 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눈에 많이 들어와요.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 높아요. 잠깐 볼까요? 이런 것도 다 도움되는 겁니다.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 높다고요. 그럼 닥터K는 여기 오면 단기적으로, 여기를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도 때려버린다니까요. 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 안 꺾였기 때문에 무슨 조건? 이거 다 말아 올리는 양봉 놓으면 위로 다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고급 테크닉이에요, 이거. 야, 이왕 문 열었으니까 종목 하나 남았죠? 안트로젠까지 했고, 현대건설은 적당히 잘했어요. 이거,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저한테 지금 부담되는데, 이거 바로 그거 해보겠습니다. 분봉 매매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그리고 시간 많이, 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많이는 못할지 몰라요. 5분만 쉬었다가 분봉 매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이어집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